그건 그렇고 애들은 여전히 정지 상태. 봄에 불만 기다렸다면서 뭘 더 기다리시나 그래요? 이버에도 절차가 있다는 말씀. 알고 보니 여기가 출발선. 공평하게 동시에 저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저도장 여기 구역입니다. 여기 이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은 경으로 별된 것들이 오늘 다 이버 신청을 해드립니다. 지금 막 저렇게 대기하고 있는. 예,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집행 신호를 보내고 올라가면 따라서 동시에 올라갑니다. 6시 예, 정각입니다. 정각 6시 집행 신호. 정각 6시 정적을 깨는 사이렌이 울리자 순간 100여 척의 어선들이 물살을 가르며 전 속력으로 질주한다. 실을 꽉 잡은 손 어색해 일어나는 물보라. 100m 경기를 하는 육상 선수들처럼 어부들은 목숨 걸고 달린다. 누가 얼마나 먼저 도착하느냐에 따라 저 도장 명당의 임자가 되니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라이벌. 이곳은 치열한 생존 전쟁터다. 그렇게 4분여간의 일대 추격전 뒤 드디어 입성한 저 도장.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그물을 던지는데 여기가 바로 자기 땅이라는 무언의 약속인 셈. 5번 카메라가 탄 수광호 선장님 역시 급박하게 줄을 풀어놓고 마지막 부표를 던지고서야 한숨을 돌리신다. 왜 이 자리로 오셨어요? 이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해남마다 여기에 숙수가 우선선 전다. 그렇게 순식간에 첫 조업이 시작됐다.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기다려요? 30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 다른 관찰 요원들의 배도 속속 저도장으로 진입했다. 그 중에서도 7번 카메라가 승선한 해녀 은미들의 배가 속도를 줄이듯 흔들리더니 망설일 것도 없이 입쭉 다투어 자기 자리를 찾아서 해녀 은미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8층입니다. 헌데 막차를 탄 요 엄미는 난간에 오르더니 주춤주춤. 아이고 뭔 일이시오? 아 부장! 첫날이라고 마음이 급하셨네. 수경차라 수경.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노더지 캐러 출동. 해녀 안악들의 물질 포인트는 바로 저도 연안. 눈앞에 보이는 섬이 저도로 어루안개선 북측에 위치해 있으며 돼지가 엎드린 형상이라 저도라 불리게 됐다. 저도장 오픈 경사를 온몸으로 느끼시는 해녀 엄니들. 오늘 물 상태가 어떤가 뒤따라 들어가 보자. 엄니들이 오매 불만 기다렸던 저도장에 오물이 뭔고 하니 미역.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바다 나물 미역이 지천이 아예 빠트리고 풍성하게 자란 미역이 이들에겐 금맥이자 생계를 책임지는 주수입은 석 달 만에 열린 만큼 꾸준히 물속으로 드나들며 미역을 채취하는데 순식간에 망사리가 한가득. 역시 어머니의 저력은 다르다.